어떡해! 나 죽겠어! 나 죽는다! 야, 나 죽는다! 이 집에 아, 빨리빨리 나가야 돼! 야, 저거 뭐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해볼 게임 이름은요, 공포 탈출 맵 페가라는 무서운 탈출 맵 오늘 또 준비해왔어요. 자,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작자는 칭여우님이, 이렇게 멍청하게 생기신 분이 만드셨습니다. 네, 규칙하고 옵션하고 서버 설정하고 추가 사항이 있군요. 읽어볼게요. 자, 규칙 이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싱글플레이 시작했군요. 오늘 페가라는 무서운 탈출물이기 때문에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오, 공포 탈출 맵 페가! 오, 약간 여기 도로 같은데? 그치? 자, 핸드폰이군요. 그리고 물병도 있고. 자, 사과는 이따 먹어야 될 것 같다. 핸드폰 꺼내고요. 자, 대충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자갈길을 따라가면 나온다는 것 같다. 그렇구만. 쭉 따라가 보자. 따라가 보자. 어, 뭐야? 핸드폰이잖아. 방송을 시작합니다. 뭐죠?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건가? 막상 가려니까 좀 무섭기도 하네. 애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냥 집으로 갈까? 이대로 쭉 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대로 쭉 가는 것도 있네. 일단은 저는 남자 아닙니까? 전 무서운 거 잘 모릅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지 뭐. 그나저나 여기 온 이유가, 어, 뭐야? 어, 어지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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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놀라라, 놀라라. 어, 뭐야? 김겁쟁. 김라면, 김라면. 야, 어제 TV 봄? 킥킥킥킥. 그 남량 특집 킥킥킥킥. 박수육. 야, 그거 진짜 재밌었어. 놀라는 거. 이 짬뽕. 야, 우리도 달력 훈련 같은 거 해볼래? 페어 같은 데 가서 돌아다니는 거 어때? 김겁쟁. 에이, 난 빠진다. 무서워서 그런데 못 감. 박수육. 에이, 재미없다. 없겠느냐. 잉여맨, 넌 할 거지? 잉여맨. 안 해. 그런 거 무섭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 뭐 하러 하냐? 김라면. 키키키키. 저거 무서워서 빠진다. 잉여맨. 무섭긴 귀찮아서 빠지는 거지. 김라면. 네네. 알겠습니다, 겁쟁이님. 아오, 내가 갔다 온다. 오호, 짜식 남자네. 갔다 오면 형이 문화상품권 줄게. 어때? 콜? 문화상품권 대기하고 있어. 오늘 저녁에 당장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는데, 근데 왜 괜히 온 것 같지? 그냥 조용히 있을걸 그랬나? 이래서 왔구만, 담력 테스트를.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있군요? 어, 여기 발판 있다. 자, 어, 이번엔 경사가 좀 높은걸? 언제까지 가야 나오는 거지? 지금 페가로 가고 있거든요. 야,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 자, 이쪽으로 쭉 따라가 볼게요. 여깄다 여깄다. 오, 어, 뭔가 보인다. 제대로 찾아온 건가? 어, 뭔가 보인다. 오, 여긴가요? 뭐야, 공등묘지인데 잘못 찾아온 건가? 어? 공등묘지인데 여긴? 핸드폰 2. 겁쟁이님이 접속하셨습니다. 아까 그 친구 이름이죠, 겁쟁이? 오케이, 내가 1등이구만? 오, 진짜 갔네? 야, 일단 오기 왔는데 공등묘지가 있는데? 폐가는 없고? 겁쟁이, 지도 제대로 읽어봐. 지도에 다 나와있음. 어, 그대로 돌멩이를 따라간다. 공등묘지를 둘러본다. 공등묘지를 한번 둘러볼게요. 지금 제가 방송 중이거든요. 아프리카 TV 방송 중이라서 지금 제 친구가 제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동묘지 같은데. 어, 뭐야? 어, 사탕수가 있던 곳에서 부스럭 소리가 걸린다고? 들린다고? 어?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 누구 있는 거? 어, 뭐야? 어, 어, 아, 토끼잖아. 아, 놀래라. 아, 토끼였잖아. 아, 놀래라.
토끼야, 어디 가니? 에이, 놀랬잖아, 토끼야. 요루루, 요루루, 요루루. 딸, 딸, 어디 가? 딸, 어디 가? 잘 가. 아, 놀래라, 진짜. 자, 핸드폰 2에 넘기는 게 있군요. 당신이 지도를 꺼내어서 펼친 뒤 자세히 읽어봅니다. 읽는 도중 당신의 중요한 문구를 발견합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공동묘지가 나오는데, 공동묘지의 입구 근처에 빛나는 곳, 돌멩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돌멩이를 따라가세요. 저기 같죠? 빛나는 곳. 횃불 있는데? 졸라 한번 가보죠. 뭐야? 어? 삽이잖아, 삽. 헐? 삽이 있고? 여기 뭘 파묻은 것 같지? 막 돼 있는데? 그쵸? 이 주위를 한번 다 둘러볼까? 빛나는 곳을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저기 또 횃불이 있군요. 횃불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 여기 뭐 있다. 어? 이 묘지 모든 튤립은 하얀색인데 이 튤립만 붉은색이네? 어? 그러네요? 여기도 하얀 색깔, 여기도 하얀 색깔, 저 연속에 하얀 색인데 이거만 빨간색인데? 어? 뭐지? 오호, 저기로 한번 가보자.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 여기도 뭐가 있어요? 이곳은 상당히 오래된 공동묘지 같다. 울타리가 거의 부셔져 있는 걸 보면, 어, 그러네. 울타리가 다 부서져 있네요. 오래된 공동묘지구나. 또 빛나는 곳이 있나요? 다 둘러볼게요. 진짜 무섭다. 어, 뭐야? 여러분들! 저 위에. 저 위에 뭐가 있어? 어? 내가 여기 봤던 곳이잖아. 누가 자살했어! 어... 누가 목을 매달고 죽었는데? 그쵸? 오, 뭐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 빨리 여기 공동묘지 나가자. 공동묘지 여기서 나가자, 빨리. 어, 무서워 죽겠네, 진짜. 자, 저 길을 따라가보죠. 저기, 어? 버튼 있는데? 잠깐만. 여기가 내가 왔던 곳이고 이쪽 버튼이 있군요. 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쪽인가? 여기군요. 어? 어? 뭐? 여기서 못 가. 키? 키라고? 아니야, 아니야. 키 아닌 것 같은데? 어? 됐다. 찾았다. 뭐죠? 뭐지? 키는 아닌 것 같고. 아, 돌멩이네, 돌멩이. 키인 줄 알았는데 돌멩이였네, 돌멩이. 돌멩이 장식을 한 것 같아요. 이 돌멩이를 말하는 건가? 밤인데다가 작아서 잘 보일 수 있으니 자세히 보면서 가자. 이 돌멩이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가자. 어, 뭐야? 핸드폰. 핸드폰에 문자가, 아, 채팅이 왔다. 겁쟁이. 야! 왜 아무도 안 들어와! 열혈팬 라면이 조아님이 접속하셨습니다. 겁쟁이. 야! 김라면! 너 왜 열혈팬이냐? 라면이 좋아. 너 한개 쏘니까 열혈팬 됨. 키키키키. 라면이 좋아. 야, 그리고 방송을 켰으면 문자라도 하던 거 해야지. 혼자 조용히 키면 어쩜. 아, 지금 제 친구들이 제 아프게TV 방송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쭉 가죠. 사과 좀 먹을게요. 야, 무서워 죽겠어. 자, 일로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일로 쭉 가자, 쭉 가자. 지금 어떤 분이 채팅방에서 잉혜미님 얼굴이 더 무서움, 탈출해보다. 야야야. 나 얼마나 잘생겼는데. 잉혜맨, 돌멩이가 보이지 않아. 설마 이 큰 돌을 넘어가야 되나? 어? 여기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쵸?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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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다. 어, 여기 길 있다. 일로 쭉 가죠. 다시 돌멩이가 보인다. 따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요. 뭐가 나올 것 같아. 이쪽으로.
모래길이다. 돌멩이도 모래길에 따라 떨어졌으니 드디어 도착인가? 자, 쭉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자. 핫자 헛. 오, 폐가다. 폐가야, 폐가야. 뭐야, 폐가라고 해서 작은 오두막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대한 저택이라니. 저택인데요, 여러분들? 그쵸? 저택.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폐가라면 버려진 집. 그런데 어째서 불빛이 켜져 있는 거야? 어? 그러네요? 지금 창문에 불이 켜져 있네. 라면이 좋아. 헐! 불빛 봐! 누구 있나 봐. 혹시 너처럼 달력 체험 그런 거 아니냐? 겁쟁이. 아니면 소문인 줄 알았던 귀신? 어? 야, 너 뒤에 귀신! 아, 그런 장난 하지 마라. 겁쟁이. 에, 방금 깜짝 놀라서 둘러보는 거 봄? 진짜 웃기네. 안 무섭더더니. 자, 안뽕님이 접속하셨습니다. 어? 미안, 늦었다. 야, 이제 들어간다. 라면이 좋아. 니은, 니은, 니은. 뭔 소리임. 주변 다 둘러봐야지. 겁쟁이. 맞아, 맞아. 당연하지. 주변을 둘러보고 들어가서 집도 다 둘러보고 나오면 성공이야. 아, 진짜. 내 친구들 장난기가 좀 심해가지고. 집 주변을 다 둘러볼까요? 어? 여기 불빛이 있네요. 가보자. 어? 여기 뭐가 있다. 저? 어? 분수대였던 것 같다. 잘 보면 꽤 멋진 조각이 되어 있는 걸 잘 살았던 집인 것 같다. 뭐 집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저택이라니. 집 두변을 한번 다 둘러보겠습니다. 집 주변에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는 또 뭐가 있고. 자, 어? 저기도 불빛이 있네요. 저기로 가볼게요. 어? 어?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자니 계속 누군가 날 쳐다보는 것 같지만 그냥 기분 탓이겠지. 누가 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어? 대충 둘러본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아, 나 무서운데. 나 조금 무서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문이 열려있는데? 뭐야? 계세요? 계세요? 똑똑? 뭐야? 먼지대야? 먼지가 있네요. 나 먼지를 왜 챙겼지? 가방에다가? 뭐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저게 뭐야? 인기면 사진이잖아? 들어오기 전! 어? 뭐야?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들어오기 전 2층에 봤던 불빛이 위식한 당신은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이며 들어봅니다. 됐다. 누가 있어. 누가 있는 것 같아. 진이 저택에 남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바로 앞에 보이는 방부터 살펴보자. 아, 내가 미쳤지. 이게 내가 폐가 탈춤 이거.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계세요? 계세요? 당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봅니다. 오,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서워. 별다른 건 없어 보인다. 그러네요. 자, 뭐 주위를 잘 둘러보면 좋겠죠? 그래도. 네, 별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리로 나가볼까요? 지금 무서워, 지금. 그쵸?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자, 밝게 좀 높일게요. 무서우시는 것 같으니까. 왼쪽 거실과 오른쪽 방을 살펴보자. 일단 오른쪽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나 들어간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자, 들어가 볼까요? 어! 쥐 소리! 쥐가 있나 보다. 어, 쥐가 있네. 먼지고요. 제일 위에도 상자가 보인다. 뒤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손이 닿을 것 같다. 여기를 올라가서 짜잇! 짜! 어, 여기 있다. 자, 손이 안 닿았네. 핫! 아, 됐다. 여기, 어? 붉은 고기 덩어리? 아직 촉촉하다. 아직 피끼가 있는데? 헐. 이럴수가. 아직 방금 생겨난 고기 덩어리 같은데? 그쵸?
윽 썩은 냄새. 썩은 냄새 나. 헐. 자, 여기 나가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핫! 윽 비린내! 소파에서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비린내가 나잖아. 아마도 시체 썩은 냄새. 저 나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이 날 지켜보는 줄 알았다고. 무서워라. 이거 TV인가요 이건? 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어, 이거 뭐 있다.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긴장을 조금 풀어야 돼. 아, 이거 무섭네.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서워. 자, 이건 뭐죠? 왼쪽부터 들렀다가 2층으로 올라가자. 오케이.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계세요. 오, 무서워. 오,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오, 윽, 심하랍다. 꼭 이럴 때 할 때 그러더라. 아니, 화장실이 없는데 2층에 있나? 화장실을 가야 되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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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앞이 안 보여. 오, 뭐지 방금? 어, 뭐야 방금? 너네 방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라면이 좋아. 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면서 소리 들렸잖아. 이어폰 꽂고 있으니 귀 아파. 뭐지? 나 갑자기 앞도 안 보이고 이상한 소리도 들렸는데? 겁쟁이. 이번에 네가 연기하는 거 아님? 그런 듯. 아닌데 이번엔 진짜로 그랬음. 너가 무서우니까 괜히 그러는 거겠지. 안 무섭다더니 뻥치기는. 근데 박수욕 얘는 아, 왜 안 오냐? 자는 거 아님? 지금 꿀잼인데? 겁쟁이. 무서우면 후떡 하고 나와. 너 그러다가 바지 오줌 쌀까봐 불안하다. 헐. 자, 아이템을 좀 뒤져볼게요. 자,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깔때기에서? 헐. 분명히 사람이 죽었어. 분명히 이 주위에 사람이 죽었을 거야. 여기 칼도 꽂혀있고 막 여기 피도 있고. 이런 젠장. 이 폐가에 괜히 들어왔군. 나갈 방법이 없어. 자, 이게 뭐죠? 열쇠 걸어. 거리, 열쇠 거리. 열쇠가 둘 다 없어졌네? 열쇠 거리에 창고 열쇠를 얻었습니다. 창고 열쇠는 자동으로 2층 창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창고에 있군요. 여기서 빨리 나와야겠어. 그쵸? 나가야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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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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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라. 어, 어, 야, 나 그냥 이게 걸려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어, 오, 씨. 어, 놀라라. 어, 놀라라. 어, 진짜 놀랬네. 아, 빨리 2층 올라갑시다. 빨리 나가자, 여기서. 열쇠를 빨리 찾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 아, 드디어 2층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지금 쭉 가자. 방이군요? 계세요? 에? 아무도 없잖아. 이 방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천장 쪽인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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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아, 거미였잖아. 아. 아. 자, 보자. 심대시트에 붉은 무언가가 들어있다. 묻어져 있다. 이게 뭐가 묻어있니? 이런 젠장. 옷장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다. 빨리 이곳에 나가고 싶다. 깨진 유리병, 깨진 유리조각, 벽돌. 붉은 무언가 뼈가 있네요. 헐. 이럴 수가. 오. 창고가 있고. 무진이 잠겨 있다. 1층에서 열쇠를 찾아보자. 이미 찾았다면 문 옆에 돌 버튼을 누르세요. 1층에서 열쇠를 찾으라고? 나 열쇠 찾은 적 없는데 1층에서. 아.
찾았죠. 저 약간 열쇠 누를게요. 어, 뭐야? 됐다. 창고. 뭐 있는 거 아니야? 어, 저 뭐야?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지금. 별거 없는 것 같다. 없지? 별거 없지? 이건 뭐죠? 그냥 나갈게요. 일단 뭐야, 화장실이잖아? 헐. 후, 두 개만 더 탈피하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가 화장실인가? 화장실이 원래 제일 무서운 법이지. 자, 어, 거울이네요. 이건 거울, 그쵸? 어, 활짝 변기다. 볼일을 본 뒤 버튼을 누르시오. 오케이. 핸드폰에서 뭐가 왔어요? 아! 아이! 키키키키! 야 대박! 폐가에 볼일을 보네! 키키키키! 나 같으면 참다가 집에 가서 편하게 볼일 보겠다. 긴겁쟁! 급했나보지! 아! 웃지마! 나 지금 무서워서 죽겠다. 이제 방 하나 남았으니까 빨리 보고 나갈 거야. 일단은 볼일을 보겠습니다. 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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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일단 물 내려가는 소리. 됐다. 아, 시원하다. 당신은 문득 거울을 바라봅니다. 왜 거울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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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 죽겠어. 나 죽는다. 야, 나 죽는다. 이 집에 아, 빨리빨리 나가야 돼. 야, 저거 뭐야? 따라와, 따라와. 지금 따라와? 지금 따라오고 있어? 어, 빨리. 당신은 무사히 폐가에 빠져나왔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한 당신은 괴물을 찾았으나 괴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당신은 쓰러지듯 잠이 들며 당신은 어제 그 일을 모두 꾸밀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헐. 그러나 학교에 가자 긴급적인 당신에게 무난하고 10,000원을 주었고, 오, 10,000원 내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박수육 자리에서 국화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헐, 뭐야. 국화꽃 한 송이. 어? 박수육은 그럼 죽은 사람이었었던 거야? 탈출 성공 이벤트 보기. 잡아먹혔다. 자, 그러면 한번 다른 엔딩도 보죠. 여러분들, 다른 엔딩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수육이 죽은 곳. 박수육. 친구 박수육이. 어, 여기 엔딩이 있네요. 긴급쟁이님 강퇴당하였습니다. 에이, 벌써 죽은 거야? 짬뽕. 우리랑 더 놀아야지. 벌써 죽으면 어떡해. 박수육도 빨리 죽어버리다니. 흥, 그럼 다음은 누구로 할까? 친구들이 귀신이었네. 박수육이 죽은 곳 한번 가보죠. 아, 이게 박수육이라는 친구구나. 어쩐지. 자, 오늘 오랜만에 생방송을 켜서 한 600명 정도가 저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그 폐가맵을 같이 시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이제 어, 이제 방송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들 재밌었죠? 네, 재밌었을 거라 저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탈출맵 아니면은 조금 더 재밌는 미니게임 준비해서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생방송 유튜브 켤게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신 600명 정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재밌고 신선하고 조금 더 그런거 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런 방송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